사람이 자리치고 있고요. 8대 4가 됐습니다. 이소희 올려놨습니다. 아, 좋아요. 있으면 좋겠네요. 네. 오늘 이소희 다운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누가 됐습니다. 9대 8 앞서 있는 PK이고요. 자, 가로채기 이어서 네. 이소희. 좋아요. 석공 성공입니다. 아, 앞선에서 지금 가로채기도 있었고요. 네. 아, 정말 이 스피드 있습니다. 이소희! 이소희! 야! 왼손! 네. 왔네요. 그렇습니다. 갑자기 또 기어를 올리면서 네. 멋지게 또 드라이브를 성공시켰습니다. 또 김주영 선수가 반칙이 많이 네. 있다 보니까 끝까지 피해 따라가지 못하고 골 밑쪽 레이업 성공하는 장면이었습니다. 리바운드 전행공 이소희 살려내고요. 다시 한번 BNK의 공격입니다. 선수들이 뜁니다. 반대쪽 이소희가 올라가는데 38초 아네츠가 갈라주는 패스인데 이소희가 석점으로 또 클린 붙었었어요. 그렇습니다. 3초 이소희! 이소희! 네. 그렇습니다. 아주 좋은 리듬으로 패스를 받아서 잘 네. 올라가줬고 아 이번 이 WKBA 선수 가운데 가장 빠른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. 86%의 성공률. 이소희의 블루터! 네. 이소희! 이소희 선수의 득점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. 주고 받고 나서 또 올라가죠. 네, 플루터 아주 맛있게 마무리했습니다. 발 빼면서 플루터. 네. 허연 선수와 함께. 이소희 선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창원에서 1년 만에 경기 펼쳤고 기나긴 연패도 끊고 참 중요한 승리인 것 같은데요.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연패를 끊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. 다 같이 이룬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, 경기 초반부터 이를 안 물고 이소희 선수가 뛰어줬는데 네, 벌써 막 울먹울먹하신 것 같아요. 굉장히 연패 기간이 길어지면서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은데 특히 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들었어요. 그래도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신 팬분들이었고 BNK분들이 원정 경기도 막 가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.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. 번호 맞나요? 맞습니다. 축하합니다. 우리 너무 감사드리고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아저씨 선수와 함께 기념사진 찍어 잘했어요. 이소희 선수 좋았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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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몇 배 동안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차원에서 오셔서 우리 BNK에서 승리와 함께 월치 선물 가져가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 아, 제가 선수들이 울면 좀 따라 울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전 참 당황스럽거든요. 저를 울리시지 않도록 이제 이소희 선수가 그래도 오늘 정말 어려운 시기에 너무 좋은 플레이를 많이 선보여 줬었는데요. 네. 선수들끼리도 팀워크도 잘 맞으면서 팀적인 플레이도 좀 살아났던 것 같아요. 남은 경기 또 이런 플레이들이 잘 살아나야 될 텐데 어떤 플레이에 좀 신경을 써서 마음을 맞출 생각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 저희가 사실 위기 때만 그동안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. 이번 시즌 근데 작년 시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똘똘 뭉쳐서 그 위기를 좀 이겨냈던 것 같은데 올 시즌에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긴 연패를 끌었다고 생각하고요. 이제 더 똘똘 이제 사실 정규리그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네, 저희끼리 더 열심히 해서 똘똘 뭉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그야말로 참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고 참 멋진 뭐 패턴 플레이들도 많이 나왔고 좋은 경기력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좀 눈에 또 띄었던 게 그 이소희 선수 테이핑이었거든요. 아, 네. 전반전에 이제 테이프가 많이 달려있었는데 이제 후반전은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좀 많이 불편했죠. 사실 지금 양쪽 어깨가 그렇게 막 좋지 않아서 테이핑을 달고 나오는데 네, 그럼에도 좀 잘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이소희 선수가 울음을 그쳤네요. 네. 네, 마지막으로 이제 올 시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연패를 끊었으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어떤 플레이를 선보이고 싶은지 이야기해주시고 네,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일단 뭐 지난 시즌부터 저
저를 많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올 시즌에 제 몫을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자꾸 피해만 끼치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하는데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올 시즌 끝나고는 올 시즌 마무리할 때까지는 오늘처럼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정말 오늘 좋은 경기 보여줬고요. 이소희 선수요. 네, 자신의 또 긍정적인 모습, 자신만의 플레이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